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합치면 수억 건이 넘을 것입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만 해도 2,300만 권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종교 서적도 많이들 있습니다. 이 종교 서적들은 스스로의 기원을 창조주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한 권의 책, 주의 책 역시 이 책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에 많은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것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도다. 호세아 8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풍습과 그들을 부러워하였던 이스라엘은 이방과 섞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것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돌판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쓰신 것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혹시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쓰셨다는, 즉 하나님께서 주의 책이라는 한 권의 책을 쓰셨다는 것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 질문은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성경과 무관하게 수많은 일들로 사람들은 번잡스럽습니다. 국제무역이나 우주탐험, 아니면은 수많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치인들의 임기가 끝나면은 또 어떤 정치인들이 나올지, 그들의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교황이 낙태와 동성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런 수많은 잡스러운 질문들을 주고받고 그것이 대단한 일인 양 서로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한 권의 책을 쓰셨을까? 아닐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프로농구에서 누가 이겼다는 둥, 미식 축구나 아이스 하키에서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둥,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자기 나라 선수들이 결승전까지 올라갈지, 아닐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까지 논의해왔거나 앞으로 논의할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을 쓰셨는가 아닌가.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책을 쓰신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을 쓰신 적이 없다면 그냥 사시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던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을 쓰셨다면 과연 그 책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책을 하나님께서 쓰셨는가? 이 질문과 비교해 볼때 종교나 교회, 신앙, 성사들, 세계 평화, 환경 문제, 자연재해, 심지어 전쟁이나 혁명 이런 모든 것들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권리나 인간의 권리, 여성의 권리, 동성 연애자 권리 이런 것들은 어린애의 장난 같은 짓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사회나 국가, 학교, 군사체제 이러한 것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치적인 공작일 뿐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인간에게 유익할 만한 그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를 진리라고 주장하신 분,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리? 그게 도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 진리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본인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과격하고 과히 혁명적이며 광신적이고 지나치게 열성적인 종교 창시자쯤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진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그분의 아버지의 말씀들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누군가가 기록한 진리의 말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조차도 신들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하물며 어떻게 성경을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다고 타이르셨습니다. 실로 사람들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분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여전히 사람들은 아직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두루마리책 즉 구약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주의 책을 쓰셨고 쓰신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한글 킹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성경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자신의 아비가 만들어낸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에 있다고 생각하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 조상들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허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지난 과거에 성경이 한글 킹잼 성경으로 한글로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리를 만나지 못해도 변명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록된 성경으로 진리를 한국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은 모세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책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선택해야 될 진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현재 있는 그 시간에 선택해야 될그 진리는 외면하고서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진리를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서들의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름들, 족보들, 사상자 수, 숫자들,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영어로는 word,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어입니다. 그 모든 단어들로 그 말씀으로 인간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계속해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 기록,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현대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여전히 성경도 하나님도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을 인용하시고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장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역시 속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선택이 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나 돌머리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4대 성인 중 하나로 보는 것입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신학 공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똑똑함을 증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회자되고 있는 수많은 날조된 이야기들에 감탄하고 존경을 표하고 있으십니까? 뭐 진화론이나 페미니즘이나 모두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적 사상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보다도 시대를 훨씬 앞서가셨습니다. 그 시대 훨씬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거짓말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고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권의 책을 쓰신 것이 맞습니다. 혹시 천천히 물을 뿌리면서 지나가는 물자동차를 보고서 물이 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해 주려고 그 차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는 청중들의 지적 수준에 맞춰서 행동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리석은 청중들에게 맞춰서 낮춰서 그렇게 말씀을 맞춰 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런 것처럼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얼간이 같은 주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물러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청중들의 지적 수준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청중들 모두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는데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아주 민감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에 맞춰서 청중들의 미신과 무지, 즉, 청중들이 믿고 있는 하늘나라나 지옥, 마귀와 더러운 영, 사탄과 하나님, 기적과 애연, 이러한 존재를 믿고 있는 청중들의 믿음에 맞춰서 그 수준으로까지 자신을 낮춰서 청중들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개념이나 사실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경건한 거짓말로 보이십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적응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을 현 시대의 신학원이라는 곳에서 버젓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얼간이나 거짓말 장애로 보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성경을 진심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시골 촌둥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설교하는 미치강이로 보일 수도 있고 얼간이 부흥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들은 축자적으로 영감받은 무호한 원본들은 사실 인간이 읽을 수도 만질 수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쟁이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속으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나 자신이 하셨던 말씀들에 관해 이야기하실 때마다 매번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은하계나 성단, 성운, 태양계, 지구,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께서 인간들이 듣고 읽어야 할그 말씀들을 인간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곳, 자기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찾은 것 뿐입니다. 창조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자기 손에 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시인들 중에서도 모든 인간이 그분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주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마땅히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그 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기준도 원칙도 없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도 않고 어느 한날을 정해놓으시고 심판을 하신다면 이보다 더 불이한 신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 심판의 기준을 당연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을 쓰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합니다. 성경 기록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기록된 성경 역시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내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알려줄 수단인 인간의 언어, 곧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인간에게 지시하고 싶은 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즉, 지상의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라도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또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 미래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다음날 다시 해가 뜰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책을 쓰셨다면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앞에서 말한 그러한 것들 외에 더 많은 것들도 알려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500구절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단어들로 보면은 만 개의 단어가 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책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쓰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책을 쓴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이런 책을 썼다 해도 그 책을 쓴그 존재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100년에서 3000년 전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500가지 이상의 세부 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이 책을 쓸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존재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책이나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유명하다는 학자가 이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백년에서 삼천년 앞으로 있을 천년 후영원 세계에서 일어날 세부적인 일들을 5 0 0 가지 이상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선하고 경건하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누가 이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점수를 준다 해도 그런 책을 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황이나 진화론자나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고 하는 혁명가들이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애원가나 공자나 그 어떠한 컴퓨터도 이러한 일은 할수 없습니다. 세상 역사를 살아온 인간들 중에서 누군가가 정확하게 뭔가를 예언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서 그와 관련된 구절들을 슬쩍 빼와서 자기 것인양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운이 좋게도 성경의 500개 이상의 예언 목록 중에서 한두 가지를 빼서 그 사실을 적중시킨 것이죠. 힌두교나 해교, 불교, 카톨릭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애언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은 200쪽도 안 되는 한 권의 책에다 다 쉽게 담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카톨릭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애언이라고 하는 50%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준그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은근슬쩍 결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지금 현재 살펴볼 것인지 아니면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여러분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어쩌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사람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할 그 자리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다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리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 즉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한 인간이 그저 자신에 관해서 말한 것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입니다.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쓰는 한국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심판날에 한글 킹임 성경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